3G와 LTE, 5G까지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NordVPN입니다. 최근 NordVPN의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기능이 추가되어 머레어와 악성 광고를 막아주고 해커들이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정보를 빼가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VPN과 백신의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NordVPN은 VPN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고정 댓글의 링크를 누르시면 NordVPN을 2년 약정에 추가로 한 달을 더 사용할 수 있고 30일 동안 걱정 없이 환불도 되니 그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LTE와 5G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3세대 이동통신 3G 이야기죠. 1998년 처음 등장한 이래로 꽤 오랜 기간 동안 우리에게 편리함을 안겨준 존재가 바로 3G인데요.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3G가 우리의 삶에서 필수적이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과연 3G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3G가 사용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초중반이지만 사실 개발과 등장은 훨씬 더 이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UN 산하의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의해 3G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고 1998년에 그 결실이 첫 선을 보이게 되었죠. 놀랍게도 3G가 처음 등장한 국가는 1998년에 처음 기술을 도입하고 2001년부터 상용화시킨 옆나라 일본입니다. 통신회사 NTT 도코모가 3G를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선보인 회사죠. 도대체 이 무선 인터넷이 3G, 3세대 이동통신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전에 1세대와 2세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79년에 등장한 1G와 1991년에 등장한 2G가 그 주인공이죠. 1G는 전화만 가능했고 2G는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으며 3G는 문자와 전화뿐만 아니라 이메일 전송과 동영상, 화상통화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재미있는 건 1G에 비해 3G의 전송 속도가 약 853배 정도 빨라졌다는 건데요. 불과 20년 남짓한 시간 동안 이만큼이나 속도가 빨라졌다는 건 놀랍습니다. 3G가 가능하게 만든 건 빠른 속도뿐만이 아닙니다. 3G 덕분에 휴대폰뿐만 아니라 노트북에서도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무슨 좀 귀찮은 과정이 필요했는데 3G 신호를 잡을 수 있는 동글이라고 불리는 작은 USB를 노트북에 연결해 인터넷을 잡아야 했습니다. 2007년이 되자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서 3G가 보급되기 시작했죠. 이 시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당시 3G를 이용한 스마트폰 시장을 주름잡고 있었던 건 바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블랙베리입니다. 당시에는 혁신적으로 빠른 속도와 뛰어난 보안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사용할 만큼 큰 인기를 끌었지만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고 삼성이 갤럭시를 내놓으면서 블랙베리는 침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 3G를 널리 보급시킨 건 이 세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LTE와 5G가 등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리다고 생각하지만 3G는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꽤나 빠른 편이었습니다. 과연 3G 인터넷으로 지금 나오는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가 바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이론적으로 계산해보면 이런 동영상 서비스를 끊김없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2Mbps의 전송 속도가 필요한데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평가한 바에 따르면 3G는 5.1Mbps 정도의 속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불편은 하겠지만 쓸 수는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LTE나 5G를 사용하지만 여전히 3G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417만 명,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5.8%가 사용하고 있다는데 이 정도면 꽤 큰 비중이죠. 전화와 문자를 주로 이용하고 휴대폰으로 가끔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정도라면 느리지만 저렴한 가격의 3G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3G는 LTE보다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덜 사용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더 많은 데이터를 같은 시간에 주고받으니 배터리 소모량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물론 단말기 상태나 배터리 상태, 네트워크 신호 등 여러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안겨준 3G는 머지않아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3G 사용 중지 계획을 내세우고 있고 국내에서도 2030년까지만 사용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사라질 예정입니다. 3G가 사라지는 것에 아쉬움을 표출할 만한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더 빠른 인터넷이 등장하면 모든 걸 잊어버리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겁니다.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버리기 전에 시리즈가 이랬었다는 걸 이 영상을 보며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요?